자, 1.9절에서 우리가 if then else라고 하는 if 조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패턴 매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면 상당히 좀 편리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또는 뭐 지역 함수 이런 통틀어서 local definition, 지역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정의들, 변수나 함수들, local definition들을 어떻게 하는지, let하고 뭐 where 이런 키워드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었는데, 뭐 factorial 함수나 square sum, 그 다음에 피보나치 함수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때 이제 제기 함수로 작성을 이제 했었었죠. 그래서 제기 함수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종합을 한 하나의 example를 한번 콜라치라고 하는 하나의 example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것이 1.10절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콜라치라는 또 이상한 이름에 나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링크를 여러분들이 누르셔도 좋을 것 같고, 콜라치 컨젝처, 그래서 위키피디아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는 한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위키백과라고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방금 요 영어 버전의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들을 한글 버전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한글 버전도 있네요. 그래서 콜라치의 추측은 일단 기본적으로 콜라치 수열에 해당 수열이고요.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나 한번 정해봐요. 뭐 3이다, 뭐 5다, 7이다. 아무 숫자를 일단 시작을 하십시다. 어떤 임의의 자연수로 시작을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연수가 짝수라면은 2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다음 숫자, 수열의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연수의 다음 숫자.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연수가 홀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을 곱하고 2를 더하래요. 왜 이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정한 자연수의 그 다음 숫자가 정해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숫자가 이제 1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수열 끝났어요. 근데 1이 아니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또 2로 나누거나 3을 곱하고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숫자를 두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숫자가 또 1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고, 아니면 반복하고. 자, 이제 아이디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이것도.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쭉 다음 숫자를 결정을 하되 1이 되면은 끝나는. 그렇게. 그게 바로 이제 콜라치 수열이 되겠고요. 네, 그랬을 때 콜라치 추측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숫자를, 어떤 자연수를 선택하든 항상 1로 끝나더라. 그런 게 바로 이 콜라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뭐 3이 됐다가, 3이 뭐 7이 됐다가, 7이 3이 됐다가, 뺑글뺑글 반복을 해가지고 1로 이렇게 귀결이 안될 수도 있겠죠. 뭐,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그렇지 않고, 그런 경우 절대 없고, 항상 1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게 이제 콜라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추측이고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콜라치라고 하는 요 가스켈 프로그램으로 이제 조건식도 넣어보고 패턴 매칭도 사용을 해볼 거고요. local definition, 지역 변수, 지역 함수도 사용해 볼 것이고, 당연히 제기 함수도 사용할 것이고, 요네 가지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요 콜라치 시퀀스의 그 다음 숫자가 무엇이냐, 요런 것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그게 요 함수예요. 스텝이라는 함수예요. 요 x 다음의 숫자가 무엇이냐? 요게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연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숫자, 아까 그 제가 설명한 그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 숫자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계산해내는 함수도 한번 작성을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조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를 각각의 숫자를 초기 숫자로 해가지고
요 콜라츠 추측에서 이야기하는 수열들을 쫙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 추측이 아마 100까지는 적어도 다 맞을 테니까 다 그 정도까지는 다 확인해 봤겠죠.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까지였던 또 아 1은 그냥 종료가 되겠구나. 그래서 100부터 시작해서 또 1까지 종료되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몇 번에 거쳐가지고 1에 도달하느냐 그 길이가 있겠죠. 또 99를 시작을 하면 또 뭐 짝수면 어쩌고 홀수면 어쩌고 해가지고 쫙 수열을 구해서 1로 도달하면 또 99에서 시작했을 때는 얼마만의 스텝을 거쳐야지만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1이 도달할 것이냐 또 98은 또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1에 도달할 것이냐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을 줬을 때 가장 오래 길게 걸리는 스텝의 숫자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때 몇 단계 가장 긴 스텝이 몇 단계가 가장 긴 것이냐 숫자는 무엇이고 이, 그 초기 숫자는 무엇이고 그거 구해보는 게 지금 longest라고 하는 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텝이라는 함수, longest라는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번 구해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 하스켈 프로그램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라인이에요? 이거 뭐 한 20라인 정도는 되죠. 그리고 막 제기 함수도 있고 이거 만약에 한 번에 다 이해를 한번 못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긴 프로그램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굉장히 탤런트가 있는 학생일 수도 있겠고요. 뭐 있는 학생이라면 뭐 금방 막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아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선에서 작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감만 가지시고 요거를 한번 키인을 하시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정도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 여기서 조건식도 쓰였구나, 패턴 매칭도 쓰였구나, 또 로컬 변수, 로컬 함수, 즉 로컬 데피니션도 쓰였구나. 이게 로컬 데피니션이지, 렛이지, 웨어지, 또 아 제기 함수도 쓰였구나. 요 네 가지 사용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확인을 하시면 요 1점 10절에서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예요. 요 프로그램 일일이 모든 걸 다 이해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점 유념하시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라츠라는 함수를 이제 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로 이그젬플보다는 이제 새로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new file을 해가지고 뭐 이제 콜라츠인가요? 하스켈이니까 .hs 이렇게 하나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다 이제 키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콜라츠 함수, 요거 그대로, 요 함수를 그대로 이제 가져왔고요. 가져왔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장 안 했으면 여기가 지금 동글뱅이가 보이시죠? 저장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저장을 않고 막 로딩을 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난 분명히 다 키인을 했는데, 타이핑을 다 했는데, 이렇게 혹시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컨트롤 S. 또는 여기 아마 sav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save를 해야지만 여기 이제 가입표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다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신 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키인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띄워서 stack exec --gcci 실행을 시키시고 물론 이제 이 gcci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바로 콜라츠라는 함수 이름을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사실은 자 이제 로딩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다행히 타이핑한 것이 뭐 특별하게 구문 에러 같은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텝이라고 하는 자 3이라고 하는 숫자 다음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자 아까 뭐라고 그랬자면 여기 사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재 숫자 더 넘버는 현재 숫자라고 했다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숫자가 짝수이면 그거를 2로 나눠라 2로 나누어라 그게 바로 그 다음 숫자다 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old number 홀수다 이 말이에요. 현재 기준이 되는 숫자가 홀수이면 그거를 3배로 일단 하고 3배를 3을 곱하는 거죠. 트리플이라는 게 그 다음에 3배 더하고 1을 더해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3이라면 어떨까요? 3. 3이면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홀수죠, 홀수. 그러면 3배를 하면 3 곱하기 3, 9가 되겠고, add 1, 1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0이 되겠죠. 벌써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숫자가. 자, 10도 해볼까요? 10은 짝수인가요? 홀수인가요? 짝수죠. 이거 5로 나누니까, 2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를, 홀수니까, 5 곱하기 3은 15고, 11을 더하니까 16이 되겠고, 16을 2로 나누면 8이 되겠고, 짝수니까 또 8을 또 2로 나누면 4가 되겠고, 4를 또 짝수니까 2로 나누면 2가 되겠고, 아, 2를 짝수니까,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톱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도달할 때까지 길이가 몇이냐 했을 때는, 이게 7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8이군요. 8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게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7단계군요. 그러니까, 3까지, 숫자는 8개니까, 단계로 따지면 7단계군요. 자, 그게 바로, 이 콜라치 시퀀스에서, 1로 도달할 때까지, 자기가 지정한 숫자부터 1로 도달할 때까지의 수열의 길이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요거대로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스텝 3 하면은 10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스텝 10 하면은 5가 잘 나왔고요. 스텝 10, 뉴. 스텝 5 하면은 16이 됐고, 8, 4, 2, 1,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는 함수가 이제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콜라츠라는 함수가 이제 그걸 몇 스텝인지 세는 거예요. 몇 스텝인지 세는 함수입니다. 한번 보면, a, t, z 하고, 콜라츠 하고, 3을 줘볼게요. 3을 하면, 7이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1이면은 스텝 수가 0이고요. 만약에 1이 아니면 다음 거를 구합니다. 다음 숫자를 스텝 3, 예를 들어서 3이었다. 그러면 스텝 3 하면 아까 뭐였죠? 스텝 3이 10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스텝이라는 함수를 한 단계 불렀으니까 2를 더해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부를 때마다 아, 한 단계 가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요게 1이 되면 요거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다가 이제 끝에 0이 되겠죠. 그게 이제 콜라치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ngest 함수 L-O-N-G-E-S-T longest 함수는 예를 들어서 10까지 1부터 10까지 했을 때 가장 긴 시퀀스가 뭐냐? 뭐 3까지만 해볼까요 일단? 1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인가요? 0부터 3까지 했을 때 콜라츠 시퀀스를 구해가지고 가장 긴 것이 무엇이고 어떤 숫자였고 그때 길이는 무엇이냐 요거 한번 리턴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3이네요. 3 그래서 정말로 3이 맞는지 한번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해보면 되겠죠? 콜라츠 3은 7인 거 우리가 길이가 7인 거 알고 있고요. 콜라츠 2를 해보면 1이네요. 그 다음에 콜라츠 1은 뭐 0이겠죠? 0이에요. 따라서 0부터 3까지 숫자를 주어졌을 때 가장 긴 그 시퀀스는 콜라츠 3을 하면 이게 길이가 7이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가장 긴 숫자다 라고 하는 거를 구해내는 함수가 longest 함수예요. 일단 아이디어는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구현됐는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ngest라는 함수를 보면은 이게 longest pr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일종의 도움 함수, helper function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제기 함수를 직접 정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콜라츠는 제기 함수를 직접 정의했죠. 이렇게 콜라츠라는 인자를 하나 받고 바로 자기 자신을 부르는 코드가 함수 호출이 여기 안에 있는 형태인데
롱기스트한 함수는 인자가 이렇게 하나이면 재기 함수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자를 조금 필요한 만큼 더 늘려가지고 롱기스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도움 함수는 재기 함수로 만들고, 재기 함수거든요. 이거는 롱기스트 프라임은. 그리고 롱기스트 자기 자신은 그냥 이 헬퍼 함수를 부르기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재기 함수를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재기 함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런 형태로 헬퍼 펑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헬퍼 펑션을 재기 함수로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것도 아주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이것도 그런 흔한 패턴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longest prime은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거예요. 지금 n까지 0부터 n까지 지금 인자가 3개죠. 인자가 지금 3개를 받고 있는데 number, max length, n 이게 좀 이게 3개인데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0부터 어떤 숫자까지 요 그 범위까지의 가장 긴 놈이 어떤 놈이냐 이거 범위를 지정하는 거고요. 어퍼 바운드고요. 그 다음에 그 어퍼 바운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n에 대한 길이 구하고 n-1에 대해서 하나 구하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지금 이제 길이를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설명이 좀 어렵죠. 어쨌든 현재 가장 어퍼 바운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현재까지의 가장 긴 길이는 맥스 랭스였고 그 맥스 최대 길이를 냈었던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였다. 요 숫자일 때 가장 긴 길이가 요런 길이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요것보다 더 커야지만 요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세 개의 인자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longest prime라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재기 함수를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프로그램 전체를 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요 프로그램 안에서 한 네 가지 conditional, if then else, pattern matching, local definition, recursion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해볼까요? longest 10까지 0부터 10까지 숫자를 초기 숫자로 각각 놓고 길이를 구했을 때 가장 긴 게 9라는 숫자래요. 한번 몇인가 볼까요? 플러스 9, 19라고 하는 19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또 롱기스트에서 100까지 했을 때 97이라고 하네요. 콜라치하고 97을 한번 넣어볼까요? 118단계를 거쳐야지만 1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밌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 9는 19단계, 97은 118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8까지인가요? 1.8까지는 하스켈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배웠고 1.9부터 패턴 매칭, 조건식, 로컬 데피니션, 리컬전을 배웠고 그래서 1.10절에 그런 걸 다 합해가지고 콜라치라는 하나의 큰 이그잼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